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let 혹은 let를 쓰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blank may know the result. result, 결과라고 하는 뜻이죠. 나로 하여금 결과를 알게 해줘. 목적어 동사 원형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let을 쓰면 되겠죠. 2번입니다. blank him meet his parents. 그로 하여금 그의 부모님을 만나게 해줘. 만나는 것을 허락해줘. 뭐죠? 목적어가 나와있죠? 그리고 동사원형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let이 되겠죠. 간접 명령문입니다. blank them feed the dog. feed는 먹을 것을 주다. 먹이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개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허락해줘. 간접 명령문이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blank start our first English class. start 시작하다. 우리의 첫 번째 영어 수업을 시작합시다. 목적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뭐뭐 합시다.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let's. 5번입니다. School is over now. 지금 학교 수업이 끝났다. blank go home. 집에 가다. 우리 집에 가자. 함께 가자. Let's go home. Let's go home. 6번입니다. blank go and see the pet deer. 가서 그곳에 있는 애완동물을 보자. 뭐뭐 하자. 제안을 나타냅니다. let. 7번입니다. blank the children go to the movie. 아이들로 하여금 영화관에 가는 것을 허락해라. 목적어 동사 워딩이 나왔습니다. 간접 명령문이 되겠죠. let. 8번입니다. blank go fishing on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에 낚시를 가자. 제안합니다. 동사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let's가 되겠죠. 9번입니다. blank read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책을 읽자. 제안하는 겁니다. let's. 10번입니다. blank may help you. 나로 하여금 너를 돕는 것을 허락해라. 즉, 내가 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빈칸에는 let이 들어가겠죠? 11번입니다. blank him to the walk.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해라. 간접 명령문입니다. let이 들어가겠죠. 12번입니다. blank say no more about it.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no more. about 뭐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 뭐뭐하자 뭐뭐하지 말자. 부정 개념은 요 no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let's가 되겠죠. 13번입니다. blank Mary repair the clothes. clothes, 옷이라고 하는 뜻이죠. repair는? 그렇죠. 고치다, 수선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Mary가 그 옷을 수선하는 것을 허락해라. 간접 명령문입니다. 14번입니다. blank by the new computer. 바로 그 새 컴퓨터를 사도록 하자. 제안하는 거죠. let's를 쓰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blank your son make a robot. 너의 아들로 하여금 로봇을 만드는 것을 허락해라.
간접 명령문이 되겠죠. let입니다. blank, drink something cold. 시원한 어떤 것을 마시자 제안하는 거죠. let. 17번입니다. blank, take a walk along the river.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 take a walk, 산책하다. 강을 따라 산책하자. 제안합니다. let's가 정답 되겠죠. 18번입니다. blank them, take a rest.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을 허락해라. let이 되겠죠. 간접 명령문 let입니다. 19번입니다. blank, enjoy this party. 이 파티를 즐기자, 뭐뭐 하자, 제안합니다. let. 20번입니다. blank,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자, 제안합니다. let. 21번입니다. blank, wash the dishes after dinner. wash the dishes, 설거지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after, 뭐만 후에, 저녁을 먹은 후에 설거지를 하자, 제안합니다. let. 22번입니다. blank, clean the house. clean, 청소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집을 청소하자, 제안입니다. let. 23번입니다. blank, go to the museum to get some information. museum, 박물관이라고 하는 뜻이죠. information은 정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박물관에 가자, 제안입니다. let. 블랭크임, play the computer games for one hour. For one hour, 한 시간 동안 그가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허락해라. 그가 무엇마다 목적격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사원형 나와 있습니다. 간접 명령문이죠. let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블랭 back to the basics. basic, 기본이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뭡니까? 제안 명령문이죠. let's.